네, 배달앱은 이제 안 쓰는 이용자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이 배달앱 활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내 마련된 디자인 스튜디오.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음식 촬영에 한창입니다. 공공배달의 먹개비에 올릴 메뉴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스튜디오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촬영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부터 제품 스타일링, 사진 편집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에 나갔을 때 타 경쟁사의 제품들과 붙어서 경쟁력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는 사전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안정된 고품질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특히 배달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소상공인이 촬영 지원을 굉장히 받기가 힘들고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촬영 지원을 받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디자인 스튜디오는 현재까지 45개 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촬영 교육 등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디자인 스튜디오 내에 있는 그 장비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상시적으로 이제 도내 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셀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들.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사업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